추자연 씨 어머니, 뇌염 투병에도 며느리 본능적으로 기여. 배우 추자현이 시어머니와의 운명적인 일화를 공개했다. 2일 방송된 SBS 통상이몽인원은 내 운명에서 추자현은 시어머니가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기억력이 감퇴했지만 본인을 잊지 않았다고 언급했다. 추자현은 시어머니가 사람을 보면 그 다음에 기억을 못하는데 나는 기억했다며 우효광과 어머니가 전화통화를 할 때 날 정확하게 기억하며 한국 배우 추자현이라 말하는 걸 들었다고 말했다. 이에 MC들이 결혼할 사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셨나 보다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자 추자현은 그땐 몰랐는데 결혼 후 같이 살다 보니까 그때가 무척 소중했던 순간이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. 한편 SBS 통상이몽인원은 내 운명은 매주 월요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된다.